모두 놀러 가볼까요? 오늘은 동물 친구들한테 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물 친구처럼 한번 움직여보고요. 동물 친구한테 밥 줬어요? 이야기 뭘 줬는지 딱 들어보고 아 줬어요 하고 신나게 춤추는 그런 놀이를 해볼 거예요. Did you feed my cow? 라는 노래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과 먼저 이런 동물 이미지가 있으면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혹시 이런 그림책이 있다면 먼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함께 자극받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좀 좋아요. 와 이거 황소인가 봐. 이 황소는 어떻게 생겼어? 와 여기 위에 뿔이 있구나. 그리고 엄청 몸집이 큰 것 같아. 우리 같이 황소처럼 한번 움직여 볼까? 자 이렇게 뿔을 만들고 이렇게 모모모모모 황소한테는 뭘 줄까? 황소한테 어떤 풀을 줄까? 풀 주면 황소 잘 먹겠지? 자, 황소한테 이렇게 이렇게 황소 먹이를 주자.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황소한테 먹이 줬어요. 오, 진짜 잘했어. 자, 또 이건 뭐야? 야옹! 아기 고양이야.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움직이지? 귀여운 아기 고양이는 야옹! 이렇게 움직이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야옹야옹 소리도 내면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해보시고 와 고양이한테는 뭘 줄까? 고양이한테는 우유를 좀 먹여주면 좋겠다. 쭉쭉쭉쭉쭉쭉 고양이한테도 고양이 밥을 좀 주자. 자 그리고 꿀꿀꿀꿀꿀꿀꿀꿀 꿀꿀 돼지야. 돼지는 어떻게 움직이지? 꿀꿀꿀꿀 이렇게도 하고 막 진흙 바닥에서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막 구르지? 자 돼지한테도 맛있는 밥을 주자. 자 우리 돼지도 맛있게 먹어라. 돼지한테도 모두 밥을 줬지? 자 이번에는 이건 뭐야? 거위구나. 농장에 거위도 살고 있어. 거위는 와 날개가 엄청 커. 우리 같이 거위처럼 한번 움직여 볼까? 거위 날개 바닥 이렇게 거위처럼 우리 움직일 수 있지. 우리 거위한테도 맛있는 밥을 좀 주자. 거위가 좋아하는 밥 먹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동물의 움직임 같이 해보시고 동물에게 밥을 주는 이렇게 그 역할 놀이 또 가상 놀이를 잠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우리 음악이랑 같이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음악 잘 들어보시면 What did you feed her? What did you feed her? 뭘 줬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약간 뭘 줬는지 이렇게 들어보는 약간 퍼즈처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귀 기울이게 하신 다음에 corn and hay. 오, 밥 줬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런 부분 지나면 아주 아주 신나게 자유롭게 프리댄스 하시면 돼요. 자, 그 느낌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밥을 주러 한번 가볼까? 황소는 이렇게 뿔이 있었지.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움직여보세요. What did you feed her? What did you feed her? Corn and hay. 어떻게 춤 춰볼까? 밥 줬으니까 우리는 신나게 놀아요. 이번엔 돼지한테 가볼까? 돼지 꿀꿀꿀꿀꿀꿀꿀꿀. 자, 돼지는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셔도 돼요. 뭘 줬지? Table scraps. 예! 와, 돼지한테도 밥을 잘 줬어.
이번에는 거위한테 밥을 주러 갈 거야. 바닥! 바닥! 거위한테도 밥을 잘 줬어.